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끝났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여당은 은폐 시도 때문에, 야당은 준비 부족 때문에 비판받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은 무슨 일을 했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촛불로 타올랐고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시국선언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걸었던 국정조사는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지켰고 청문회의 증인으로도 나선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게 없었던 국정조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증인도 없었고 증언도 없었고 또 진실도 없는. 청문회에서 나온 지역감정 발언은 국민들에게, 특히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만 줬습니다. 우리 권은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여당에 끌려다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전륜발의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이냐고 맞서고 있고, 베일에 가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꽉 막힌 전국에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